네,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관련된 담보들을 어떤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뇌출혈 진단비 담보는 I60에서 I62까지 자발성 뇌출혈을 담보로 하는 것들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뇌졸중 진단비 담보는 I60에서 I66까지 다만 I64는 제외합니다. 뇌혈관 질환비 담보는 뭐 다들 요즘 인기가 많지만 사실 구하기 힘든 담보 중 하나죠. I60에서 I69까지 전체적인 뇌질환을 모두 담보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중대한 뇌졸중, 이것은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최근에 나타났지만 예전에 CI보험에서는 계속 팔고 있었죠. 중대한 뇌졸중은 I60에서 I63까지 자발성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뇌졸중 아니죠. 뇌졸중입니다. 뇌혈관 질환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모두 약관 기준은 똑같아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뇌뜨리리로 진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이나 새만기 계약에서는 보험 가입 후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이 지나면 100%를 지급하고요. 갱신 계약은 똑같이 1년 이상과 똑같이 100%를 지급을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성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뇌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있을 때 플러스 기타 뇌혈관 질환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기타 뇌혈관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보시는 거 뇌동맥류, 그 다음에 모야모야 질환 이런 것들이 바로 뇌혈관 질환에 포함이 됩니다. 자, 뇌졸중 진단비는요. 뇌졸중이라 함은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이 있어요. 출혈성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에 출혈이 발생된 거죠.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폐쇄하여서 뇌 조직 자체가 썩은 상태, 즉 괴사가 된 상태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에 막혀서 혈관이 협착이 됐은 경우, 혈관이 아예 꽉 막힌 경우도 모두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얘네들보다 굉장히 담보를 축소시켜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I60에서 I62까지 포함되는 경우를 뇌출혈 진단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의 확정은 의사가, 병원의 의사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 조영술, PET 아니면 스펙,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서 진단을 한 것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봤을 때 신경학적 검진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두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구토를 하더라도 거의 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분출성 구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병원 와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망을 해서 이런 검사들을 도저히 할수 없었을 때, 상기의 검사 방법을 진단 기초로 할수 없었을 때에는 뇌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에 기초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부검했을 경우에 부검감정서에는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뇌경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든지 아니면 사망 후에도 이 사람의 사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T 정도는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문제죠. 일과성 뇌허혈 발작 G45를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히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알고 계시나요?
뇌경색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요. 구움장애, 아니면 편마비, 아니면 팔다리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안면이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24시간 이내에 소실됐을 때, 영상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고, 이런 증상들, 신경학적 증상들이 특별히 24시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것을 진단을 합니다. 자, 뇌의 백질 변성.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뇌의 백질 변성이 일반인보다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해서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고지 의무 위반, 뇌와 그 진단과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따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고혈압, 당뇨. 얘네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쟁점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열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 그 다음에 해면상 혈관종을 뇌출혈로 진단했을 때, 만약에 이 뇌동정맥 기형이 파열이 돼서 뇌출혈이 발생됐다, 이러면 당연히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파열이 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을 CT로 촬영을 했을 때 마치 얘가 혈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I를 추가로 촬영해서 얘가 뇌동정맥 기형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로 I60이나 뭐 6일 같은 진단비를 냈을 때, 진단을 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뇌동정맥경은 Q28이라는 코드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면상 혈관종도 Q28.3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실제로 CT에서 보면은 뇌출혈처럼 보이지만 MRI에서 보면은 특별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로는 진단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도 뇌출혈로 진단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자, 뇌동맥瘤을 수술한 뒤에 수술 후에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출혈을 자발성 뇌출혈로 청구한 경우, 즉 수술 후에 합병증을 뇌출혈로 청구한 경우에는 바로 T81.0에 해당하지만 이를 뇌출혈이라고 진단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쟁점이 되겠죠.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 대표적인 거세 개를 급하게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는 아까 언급할 때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CI 보험에서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던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CI 보험에서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를 많이 하기 시작한 상품인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는 똑같아요. 보장 개시일에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 1년이 지나면 100%, 갱신 계약은 똑같이 100%입니다. 정의를 볼게요. 중대한 뇌졸중. 사실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관의 정의를 할 때는 의학적 진단 기준을 충분히 녹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이란 말은 의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대한이란 말을 넣기 위해서 보험에서 특별하게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는 거예요.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혈관의 급격한 장애,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뇌경색증, 즉 자발성 뇌출혈들 플러스 뇌경색증이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진단이 됐을 때 뇌혈관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뇌혈관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라 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 상에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이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위에 나와 있죠?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말하는 주관적인 자각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팔,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감각이 이상한데, 의사가 봤을 땐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나의 주관적인 증상이 물론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이 주관적인 자각 증상은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징후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객관적인 신경학적 징후를 뭘로 판단하느냐? 바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 지급률 25% 이상인 경우, 이때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가끔 25% 말고 30%짜리를 팔기도 합니다. 약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을 남길 때 가장 우리 약관 제일 뒤쪽에 봐서 별표를 열면은 이렇게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고 해서 13 장애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에 대한 항목들을 40, 20, 20, 10, 10으로 총 100%로 장애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편마비가 왔어요. 뇌경색증으로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 팔,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걸을 때 목발을 반드시 잡고 걸어야 되면, 목발을 반드시 잡고 걸어서 목발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을 할수 없는 상태 20%에 해당한다고 칩시다. 얘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는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한데,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데 젓가락을 사용을 못해요. 왜냐? 내 손이 지금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고정이 돼서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다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죠.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 5%가 된 거죠. 그러면 나의 장애율은 25%니까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애를 판단합니다. 이 장애는 그러나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자, 면책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과성 허혈 발작, 아까 설명드렸죠. G4호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말은 어렵지만,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됐는데 가역적이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즉, 호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뇌경색, 뇌출혈의 경우에도 보장에서 제외한대요. 외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는 경우, 뇌종양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되거나 뇌가 협착이 발생돼서 뇌경색까지 동반된 경우, 둘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뇌수술의 합병증, 아까 그 뇌수술의 합병증으로 해서 출혈이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장애가 왔다 하더라도 이유는 뇌수술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 또한 보상해주지 않는다.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쇄에 의한 것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대한 뇌졸중까지 해봤고요. 이제 단계별 뇌질환 진단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점점 아까 왜그 우리 전체의 그뇌 관련된 담보를 봤을 때그 담보들의 보장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전체 보장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의 몇 퍼센트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만든 진단급부가 바로 단계별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약관 기준은 똑같아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 그냥 1회 아니고 각각 진단계 단계별로 최초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였죠? 그렇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죠. I60에서 I69까지 해당이 되는 건데, I60에서 69까지 해당이 된다면 1년 미만은 2.5%, 실제로 지급하는 건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의 5%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I60에서 I66까지였는데 I64를 제외한 거였죠. 자, 뇌졸중을 진단받았을 때는 1년 미만이면 20%,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체 보험 가입 특약 금액의 40%를 지급을 한대요. 뇌졸중보다 더 담보가 줄어든 거, 뇌출혈 진단비였죠. I60에서 I62까지 자발성 뇌출혈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은 27.5, 1년 이상은 5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증 뇌출혈 진단 시. 뇌출혈은 뇌출혈인데 중증 뇌출혈이래요. 그러면 중증 뇌출혈에 대해서 뒤에 또 분명히 정의가 나와 있겠죠? 중증 뇌출혈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1년 미만 50%, 1년이 지나면 100%를 진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갱신계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왔죠? 중증 뇌출혈 진단비가 뭔지, 우리 중대한 뇌졸중 할때 제가 말씀드렸죠.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진단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이 무엇인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중증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뇌출혈을 중증이라고 따로 해서 진단 코드를 따로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따로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증 뇌출혈에 대한 것을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중에서도 뇌출혈이 여기서 뭘까요? 외상에 의한 것 아니죠? 종양에 의한 것 아니고, 즉 I60에서 I62까지의 자발성 뇌출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출혈에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의 지급률이 무려 80% 이상이고, 80%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동 동작 제한은 3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뇌출혈을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뇌출혈 때문에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즉 ADLS 장애에서 80% 이상의 장애를 받아야 돼요. 거의 와상 상태죠.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십니다. 80%의 장애를 받아야 되는데, 이 80% 장애를 받을 때도 80% 받으면 무조건 OK가 아니라 그80% 안에서 이동 동작 제한은 30%가 넘어야 된다. 우리 이동 동작 제한은 침상에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40%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까지는 탈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30%. 그다음에 목발이나 워커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목발이나 워커가 없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안 된다. 그게 20%. 그다음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걷기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들이 힘들 경우에는 10%. 뭐 100m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30, 40. 즉, 남의 도움을 받아도 휠체어를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 겨우 휠체어를 탈수 있는 경우. 요 정도까지 되어야지 요거 포함해서 지급률 나머지가 80% 이상인 장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장애를 발생된 원인이 뇌출혈이어야 할 때, 이때를 바로 중증 뇌출혈 진단비라고 지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중증 뇌출혈 진단비는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을 남길 때의 지급률은 장애 분류표 판정 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장애에서 가장애 분류 1에 해당하는 것. 신경계 행동장애 13에서 가장애 분류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 지급률은 10에서 100%요 장애율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요 항목에 해당되고 플러스 장애 판정 기준에서는 신경계의 가 항목과 다라 항목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붙인 거는
개정 이후에 약관을 붙였거든요. 2018년 4월 이전에 개정된 약관 전의 것은 그 약관을 따로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가를 보면은 신경계 장애를 남긴 때에는 뇌척수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ADLS 제한 장애 분류표에서 다섯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라고 일반적인 게 나와 있고요. 다를 보면은 신경계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 신경계 장애 때문에 눈, 귀, 코 다른 부위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당 장애도 평가해보고 ADLS 장애도 평가해보고 둘 중에 높은 걸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라를 보시면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이 지난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 경우 우리 같으면 뭐로 해야 되겠죠? 뇌출혈을 진단받고 12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했어요. 12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장애가 남았어. 자,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만 장애를 평가합니다. 한번 하고 치료 안한 경우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1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12개월 동안의 경과를 봤더니 계속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또이 사람을 봤더니 뚜렷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죠. 뚜렷하게 점점 악화돼서 조만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의 상태가 발생됐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증 뇌출혈 진단을 받고, ADLS 80%에 이동 동작 30%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만간 사망하실 것 같다고 하면 6개월의 장애 상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라는 걸 그대로 중증 뇌출혈 진단비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개정 이후의 약관이기 때문에 12개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 전 약관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6개월 동안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약관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중증 뇌출혈 진단비 받고요. 진단의 확정은 뇌혈관 질환 담보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증 뇌출혈 봤으니까 새롭게 나온 거, 단계별 뇌출혈까지 봤, 아, 단계별 뇌혈관까지 봤죠? 이제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기준을 볼게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보장 개시일이 나와요. 두 번째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두 번째니까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 뇌출혈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세 번째 안 줘요. 두 번째에만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 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발생한 뇌출혈, 즉, 첫 번째 뇌출혈 발생한 날, 첫 번째 뇌출혈이 발생된 이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년. 아까는 2년짜리가 하나 있었죠. 물론 뇌혈관에선 없었지만 기억하시죠? 뇌출혈 진단비,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는 첫 번째 뇌출혈을 확정받고 나서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되어야지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이 없는 경우는 해당 월에 말의를 합니다. 자, 어떤 날일까요? 내가 하필 2월 29일에 뇌출혈 진단비를 진단받은 거예요. 첫 번째 뇌출혈 발생 한 날이 2월 29일이에요. 자, 1년이 지나면 2월 29일이 있을까요? 없죠. 윤달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2월 28일을 말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뇌출혈이 확정된 후에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장 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은 두 번째 뇌출혈로 간주하여 보험을 지급합니다. 즉, 뇌출혈을 세 번이 발생됐어요. 첫 번째 뇌출혈 발생됐을 땐 진단비를 줬어요. 두 번째 뇌출혈이 다시 발생됐는데 이게 1년 이내에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뇌출혈을 진단받고 1년 반 이후에, 18개월 이후에 세 번째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이러면 이세 번째 뇌출혈을 두 번째 뇌출혈로 인정을 하고 간주하고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볼게요. 계약일이 2019년 7월 1일이에요. 2019년 7월 1일인데 첫 번째 뇌출혈을 2019년 12월 30일 날 진단받았어요. 12월 30일 날 뇌출혈 첫 번째로 진단받고 나면 1년 경과 후부터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부터 1년 뒤는 언젠가요? 2020년 12월 30일인 거죠. 자, 첫 번째 뇌출혈 이때 진단받았어요. 내가 2020년 6월 3일 날두 번째 뇌출혈을 진단받았어요. 준다, 안 준다? 못 주죠. 면책 기간 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장 개시일 이전에 1년 이내에 진단받은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운이 없게도 2021년에 6월 3일 날또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사실 이 사람한테는 세 번째 뇌출혈이긴 하지만 세 번째 뇌출혈은 두 번째 뇌출혈 보장 개시일 이내에 진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뇌출혈이지만 두 번째 뇌출혈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진단비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주고 나면 이 담보는 사라지겠죠. 왜냐? 1회에 하나여만 지급하니까 네 번째 뇌출혈 발생돼도 걔는 지급을 하지 못하죠. 진단비 담보가 사라지니까요. 자, 지급 기준을 한번 봅시다. 부활 계약의 두 번째 뇌출혈 보장 개시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해지 전에 첫 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내가 특별히 이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뇌출혈 자체를 한 번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 확정일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활을 했을 때 다시 뇌출혈을 진단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해지 전에 첫 번째 뇌출혈을 진단받았어요. 보험 계약일 이전에, 그러니까 해지 전에 첫 번째 뇌출혈을 진단을 받았는데, 해지 후에, 부활하고 나서, 두 번째 뇌출혈을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부활일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래요. 즉, 이때 첫 번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요. 이때 보험이 해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차 하면서 이때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뇌출혈을 또 진단받은 거예요. 뇌출혈을 진단받았다면 그 뇌출혈을 보장을 받을 때에는 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돼요. 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에 뇌출혈을 두 번째로 진단받았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때 보험금을 이때 뇌출혈 두 번째 뇌출혈이 발생됐다면 해당 담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부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